반갑습니다. 이템입니다. 오늘도 최신 IT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이패드 에어5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는 3월 4월에 아이폰 SE3와 함께 출시할 아이패드 에어5가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하고 5G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격이나 디자인이 나온 것은 없고요. 아마 같은 시기에 출시하는 삼성의 갤럭시 탭S8 시리즈와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패드 프로에는 후면이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애플 로고만 유리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애플이 설계한다는 예상입니다. 아이패드에 관한 소식이 새로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갤럭시 탭S8의 스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스펙이 모두 유출이 되었는데요.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탭S8 일반 모델이 11인치, 그리고 플러스 모델이 12.7인치, 그리고 울트라 모델이 14.6인치입니다. 일반 모델만 LTPS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LTPO 120Hz 주사율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12, 삼성 원 UI 4.1 버전이고요. 세 모델 모두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탑재합니다. 그래픽은 퀄컴의 아드레노 730이 탑재되고요. 램 용량은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이 8기가, 저장 공간은 128기가와 256기가로 나눠질 것 같고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합니다. 울트라 모델은 램 8기가에 저장 공간 128기가, 램 16기가에 저장 공간 512기가로 나누어집니다. 완전 극과 극이죠. 울트라 모델 또한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합니다. 세 모델 모두 USB-C 타입 포트, 블루투스 5.2 버전, 그리고 5G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는 세 모델 모두 후면 듀얼 카메라고요. 전면 카메라는 울트라 모델만 듀얼 카메라고 나머지는 싱글 카메라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일반 모델이 8000mAh, 플러스 모델이 1090mAh, 울트라 모델이 11200mAh입니다. 기기의 무게는 각각 507g, 567g, 728g으로 나뉘어집니다. 스펙을 살펴봤을 때 전작에 비해 프로세서 자체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스냅드래곤 8 1세대 말고는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울트라 모델 자체는 최초로 14인치대 태블릿이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는 있어 보이는데요. 삼성이 폴더블 태블릿이나 폴더블 노트북 등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이폰 14에 관한 소식입니다. 올해 9월에 발표될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일반 모델도 120Hz 주사율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이폰 14에는 LTPS가 확정되었고요. 아이폰 14 맥스 모델은 LTPS가 유력해 보이고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LTPO 120Hz 주사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 두 개는 전면 상단의 노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프로 모델은 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공급 업체를 보시면 일반 모델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의 BOE사가 들어갑니다. 맥스 모델부터 프로, 프로 맥스 모델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골고루 나눠 가지네요. 그리고 아이폰 14 일반 모델의 램 용량은 6기가, 프로 모델은 8기가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관한 소식입니다. 갤럭시 S22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 후면에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플러스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일반 모델은 아무래도 글라스틱이 탑재될 것 같고요.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플러스는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보다 약 12% 이상 충격에 강하다고 합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무게는 일반 모델이 167g, 플러스 모델이 195g, 울트라 모델이 228g으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성과 애플의 태블릿 모델과 스마트폰 모델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옆컷폰이라고 검색을 하면 휴대폰 성지 카페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카페에서 전국에 있는 휴대폰 성지 시세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시세표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가장 현재 저렴한 휴대폰부터 볼 텐데요. 갤럭시 S21 일반 모델이 가장 저렴하네요. 현재 LG U+로 번호이동을 했을 때 차비 14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갤럭시 S21을 개통하면 14만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S21 플러스도 LG U+로 번호이동을 하면 기기값이 2만원만 내면 됩니다. 이 외에도 갤럭시 G 플립 3가 할부 원금 9만원, 그리고 아이폰 13 미니가 할부 원금 7만원, 아이폰 12 미니는 차비를 오히려 13만원 받고 개통이 가능하고요. 아이폰 12 같은 경우 14만원만 내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금제는 89,000원짜리 요금제 6개월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접하실 수 있습니다.